네, 제 옆에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좀 쉬셨습니까? 아유, 푹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쉬었는데. 아, 그래요? 내 마음은 개운치가 않네요. 지난주에 하도 사건이 많아가지고. 예, 저는 지난주에 이 나라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겁니까?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예, 자택을 25시간 압수수색했다 그러고요. 또 그 국방부 대변인실. 네. 예, 여기를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그 뭐 저서에서 천공 의혹을 제기했다. 뭐 네. 이러지만 그건 수사 내용이 아니라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별건으로 국군 방첩사령부가 기밀 누설 이래가지고 그 저서에 뭐 그 군사 기밀이 누설된 혐의를 제보를 받아서 한다. 네. 이게 뭐 용산에서 시켜서 한다는 게 아닌 것처럼 이제 마사지를 해가지고 빚지는데 이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신상 털기에 들어가는 네. 한 사람에 대해서. 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줄은 몰랐죠. 이 책의 어떤 그 내용의 뭐 적절성이나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 다짜고짜 그냥. 다짜고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공포 정치의 수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점에서. 이래 보니까 저번에 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 우리 금융시장을 물랑케 하니까 엉뚱하게 압수수색 당한 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거든요. 잘못한 놈은 따로 있는데. 예예. 예.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천공 의혹이 있고, 네. 그러나 천공 의혹에 대해서 이 정권이 그 진실을 밝힐 그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네. 완전히 별건으로 해서 국군 네. 방첩사령부 전 기무사입니다. 보안사죠. 전두환대 보안사. 예, 전두환대 보안사. 예. 여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사그리 털어버렸다. 이건 뭐 야만이죠. 근데 부승찬 전 대변인 현재 민간이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보안, 그 군 방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도 아닌데? 아, 그거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네. 국가보안법. 그렇죠. 그다음에 군사기밀보호법. 네. 세 번째가 군용물, 군수품에 관한 법. 네. 요 세 가지는 민간인도 국군 방첩사가 수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법경찰관 역할을 수행한다. 네. 이래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혐의를 잡아가지고 군 검찰에다가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군 판사한테 발급받아서 군 사법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제 이것도 나중에 재판이 돼도 군사재판이에요. 군사재판이라는 것이 뻔한 얘기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간재판하고 예. 완전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자기네들이 판결 내는 게 군사재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이거 사법제도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네. 참 뭐 열심히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밖에 못했어요. 군판사라는 게 그 지휘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현역 장교들이죠. 그렇죠. 네. 역시 뭐, 그 뭐, 일국민간처럼 뭐, 법률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기, 군판사 시험에는 합격한. 아, 거기 예, 법무관들이에요. 아, 법무관들이요? 예. 근데 지휘관의 통제를 받죠. 네. 예. 이래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사법원 체계에서 무수히 많은 인권유린과 무수히 예. 많은 진실은폐가 여태까지 있었던 거고 네. 이제 국민들이 이걸 개혁하라고 그렇게 그래도 일단은 뭐 저기 고등법원부터는 민간으로 이관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 1심은 다 군사법원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미완의 개혁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부승찬 전 대비는 천공 의혹 문제를 저서에서 제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천공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안 해요. 아니 절대 안 합니다. 거기 완전히 성립. 털끝 하나 안 건드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나는 천공이 네. 의외로 보니까 솔직한 면이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아, 난 이거를 너무 나쁘게 본 게 내 실수 네. 같더라고. 네. 저기 그 TV조선의 그 법무팀장, 천공의 법무팀장이 나와서 우리 스승께서는 한남동 관저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각 천공 측에서 다시 대응하면서 아 그거는 네. 나는 그런 입장 전달한 적이 없고 TV조선이 왜곡 짜짓기란 거다. 그래서 JTBC에서 다시 정정 기사를 내면서 그 저 예. 갔어도 갔다고 말할 수 없고 안 갔다고 네. 안 갔어도 안 갔다고 말할 수 없고 갔는지 네. 안 갔는지는 입장이 없다. 이게 지금 천공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천공은
아, 이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으니 쓸데없는 거짓말은 내가 안 하겠다. 요 정도 양심은 있어. 예견력은 있네, 하여튼간에. 내가 보니 이분이 이 정도의 양심은 있는 분이더라고. 그러면 진짜 거짓말하고 나쁜 놈이 누구냐. 대통령 경호처장. 네. 그 사주를 받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윤핵관 의원이라고 돼 있는 저. 모 씨. 아니 뭐 이름 까도 돼요. 네. 윤한홍 의원이에요. 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이자들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자들이 이제 정광석화처럼 저를 고소하고 부승찬 네. 대변인을 고소했는데 이건 천공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말하는 걸 봐도 일단은 부인을 안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난 솔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김대길 비서실장, 김영현 처장, 그 다음에 윤한홍 의원, 이 세 사람은 이 영향력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천공 수사를 안 하고 우리 저 김정대 의원님하고 네. 부승장 전 대위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천공을 수사? 그게 원래 의도였는데 네. 이게 사태가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묘하게 돌아가는 게 예. 분명히 피고발인은 저고 저는 자발적으로 빨리 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1월 4일에 갔다. 오래전 일이에요. 빨리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예. 그래놓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제가 다리 꼬고 앉아서 나 조사 다 받았어. 천공 왜 조사 안 해? 그다음에 그 부사관, 육군참모총장, 네. 경호처, 윤한홍 의원 왜 조사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발인 같이 돼버리고 예. 거기가 지금 피고발인 같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묘한 대목이 뭐냐면은 분명히 저 김종대를 이렇게 저 뜨거운 맛을 보여주려고 고발했는데 막상 그 고발 내용의 조사는 다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태가 황당하게 됐죠. 네. 이게 어떻게 된겨? 제 고발에 그러니까 그럼 너부터 조사 받아. 예. 제가 이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수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네. 뭉개고 계속 가는데 저는 계속 그러잖아요. 왜 수사 안 해? 응? 이렇게 된 거예요. 입장이 이게 얼마나 웃기는 판입니까? 예컨대 더 탐사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저 술자리가 있었냐 없었냐 하다 보면은 민간인들이 조사를 받고 언론사가 여섯 번 압수수색 당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반대인 거예요. 민간인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너부터 조사받아야 이게 진상이 밝혀지지. 이렇게 돼 이게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롤롤랄라 하면서 저기 또 불러 바로 들어가서 조사받을게. 그리고 나를 더 털어봐. 나 저기 뭐냐 국회의원 하고 지금 저기 맨날 방송에 나가는 게 단데 네. 더 털어봐. 그런데 넌 왜 조사 안 받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까꿀로 지금 이게 뒤집혀서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고발인 같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이나 국민들의 의혹은 우리 의료하고 우려라고 얘기하자고요. 네. 그거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진짜 다녀갔다 그러면은 다녀갔다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네. 아니, 다녀갔겠죠. 하여튼 간에. 그러면은 이것이 현 정권이 주술인 역술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네. 네. 아마 지금 영국의 더 타임즈 외신에까지 이게 보도됐어요. 정말요? 천공 의혹으로 7명 고발됐다. 그래서 저도 나가요. 네. 지금 세계적인 뉴스. 세계적인 인물 되셨네요. 우리? 그러니까 천공은 아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야. 나한테 정법 시대를 설파한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그렇다고 사실대로 어떻게 말하냐.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 그러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묘한 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드셨어요? 오늘 아침 이제 좀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침을 드셨으면 드셨다, 안 드셨으면 안 드셨다지. 제가 아침 드셨어요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저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거는 네. 의혹이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아니라 네. 사실관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런데 나 입장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는 네. 이미 나 괴롭다. 어떻게 내가 사실대로 말하냐. 저런 게 바로 같다는 증거인데 근데 자기 입으로 갔다고 못하니까 입장이 없다. 난 그래서 김용현 네, 그 경호처장보다는 천공이 인격이 떨어지는 분은 아닌 것 같다. 천공 입장에 봤을 때는 네, 자기가 네. 거기 갔다 왔다는 사실이 네. 하여튼 우리가 가정합니다만은 또 뭐 저 할 수도 있으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드러나면 자기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아니
속이는 아니, 내가 말이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말해 관저도 다 봐주고.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일견 뭐 엔조이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JTBC 보도한 걸 이렇게 보면은 네. 곤혹스러워하는 게 역력히 보여요. 예, 다 나갔어요 화면에. 아주 재밌는 보도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야 차라리 저 어디 그 추종자들 많고 정법이나 강의하는 저 무속인이 이 정권보단 낫다. 최소한 거짓말은 안 했다. 제가 분노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침묵이라는 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변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리석어 이 스토피드가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 침묵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흙을 베기라고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면서 오만방자한 이 저기 거짓말 아주 요소를 지금 갖고 이 거짓으로 약자 괴롭히고 무고한 시민 잡아털고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놈들이. 이 정권 특기 아니야? 어? 이재명도 대장동 주범들은 따로 있는데 대장동 이재명 주범이라고 정권 특기 아니에요? 완전.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시면은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 뉴스 보는 게 이제 일상이 된 이 나라에서 모든 걸 수사권을 앞세우고 검찰 특수부 출신을 국가수소본부장에 앉혀가지고 경찰을 장악했다는 이런 얄팍한 꼼수가 다 보이고 앞으로 압수수색이 매일 벌어지는 이 나라 뭐 200번, 300번은 보통이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번에 부승찬도 동시다발적으로 그 대변인실과 자택을 다 수사했다는 건 모든 걸 다 앞으로 재직 시에 모든 걸 다 그 네. 털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 국군 방첩사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네. 이종석 국방장관. 네. 그다음에 그 경호처장 이분들 다 3스타, 2스타 뭐 다 지휘관 역임하신 분들인데 네.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늘날 그분들 요직에 들어간 거 실력으로 간 거 아닙니다. 그래요? 전문성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권력에 줄 서면서 과거 군 재직 시에부터 네. 어떤 거짓말들을 했는가 행적은 제가 담아놨다고. 정말요? 네. 만약에 부승찬의 재직 시 그걸 갖다 신상을 털겠다면은 나는 그분들의 군 재직 시의 신상을 공개하겠다 이거예요. 그 이종섭 장관 또 경호처장 김영영 처장. 예, 일단 두 사람부터. 두 사람에 대해서 그 파일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아니 한두 개래야지 도대체가. 한두 개래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캠프 들어간 이유도 네. 군에서 최고위직으로 못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복을 벗고 일찌감치 선거 캠프로 가신 분들이에요. 이종섭 장관. 그렇죠. 그 가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예비역 장군들 그 윤석열 지지 선언하면서 이 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대 망했다 이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군 생활 하신 분들이 중간에 더 이상 진급이 안 돼서 나가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생각이 있죠. 지가 만든 군대요. 누가 뭐 이거 뭐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그 당나라 군대 지휘관이 누구였어요? 당신이었잖아. 이종석 장관이 그 전에 어디 있었죠? 이종석 장관도 이제 야전에서 지휘관 다 하시고. 근데 김영현 있을... 장관은 저 송영무 장관 때 옷 벗으신 분이고 사성한다고. 군에 있을 때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저기 그 김영현 경호처장은 네. 자기가 사성장급 진급 좌절되니까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서 내가 왜 사성장군이 안 되냐고 따지거든 거 아니요. 이건 군으로 얘기하자면 난동입니다. 난동. 그 문재인 정부 때요. 예, 첫 그 송영무 국방장관한테. 이게 난동이라 난동. 거기에다가 저 부하를 고발해서 막 감옥에 쳐넣은 사건이라든지. 그래요. 그것도 자기 사단장할 때 밑에 연대장을 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군사재판에서 그러니까 실형 살기하고 아이 야전에서 지휘관과 연대장은 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저놈이다 네. 저놈. 네. 그런데 자기 진급에 방해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 일 들춰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 감옥 보낸 사람이에요. 사실 부모 자식 간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럼요. 군대에서는 두 군대에서 더 그렇죠. 부모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행적을 보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장관한테 따지고 군복 벗고 저기 저 윤석열 캠프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애가 몸 나왔던 군을 비하하고 네. 욕하고 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의 장교답지 못한 그 처신과 행보를 보면은 과연 저기 부승찬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공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소령으로 이제 그 하다가 연세대에서 박사 받으면 군복을 벗고 네. 이제 전문가의 길을 걸은 건데 네. 그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고액 연봉자인 다사양했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가 하도 그 박사 논문이나 살아온 길을 보고서 참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네. 보좌관으로 영입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같이 1년 가까이 있었던 건데. 네. 아, 우선 인격의 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인격의 차이. 어떤 사람은 저 험난한 길도 자기 양심 소신 지키면서 갔고, 어떤 사람은 출세에 눈 멀어가지고 자기 부하마저 배신하고 네. 정치권에 일찌감치 줄 서고 아니 국민들한테 제가 판단 기준을 보여드리겠다.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지금 군 방첩사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지네들이 압수수색한 거죠 지금? 네. 아니 그 네. 책에 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장관회담 대화 내용이 나와 있다 이건데 네. 민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국방부 입장은 자 민감하다는 것과 군사기밀은 다를 겁니다 아 예.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서 술 먹고 다닌다 네. 민감한 내용이에요 터지면 이거 세요 그러나 국가기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군사기밀이라는 건 1급, 2급, 3급에 등재된 내용을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정황이라든가 또는 이게 민감하지만 군사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니면 군사기밀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 처벌받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 경우는 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그 대중국 뭐 저 워킹 그룹을 만들자 그때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서 대중국 네. 견제하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 아무런 기밀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숫자가 하나 나와 있다는 건데 전시에 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결심해야 될 핵심 항목이 25개가 되더라. 네. 그런데 보통 군사 비밀 문서도 그 제목은 비밀이 아니거든요. 네. 내용이 비밀이지. 그래서 내용이 삭제되면은 그 위에 빨간 도장 매끝 기밀하는데 가위 펼치고 네. 이거는 이제 평문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목도 아닌 건수라거든요. 이게 군사 기밀이라고 네. 벅벅 우기는 거거든요. 근데 부승찬 박사가 그 군에서 정보장교를 했어요. 그래서 보안 감사도 많이 나갔고 이 보안 정보 다루는 게 본인의 그 업무기 때문에. 아이고 이 책 내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지나치게 조심을 했더라고. 아, 더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기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더 네. 조심을 했더라고. 그래서 야야야 이거 좀 저 구체성이 떨어진다. 내 농담 네. 삼아 그랬어요. 아. 근데 이게 군사 기밀이라고 국방부에서 공익 제보가 있었다. 네. 이건 뭐냐면은 그 한미 동맹 업무를 다루는. 그 부서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기무사는 수사를 하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기서 이게 저기 저 군사 기밀이다 아니다 하는 건 그 네. 전문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거기서 무슨 제보를 했고 그게 무슨 공익인데 그게 하나도 못 밝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만입니다. 그 저기 한 개인을 이렇게 신상털기를 해가지고 네. 심지어는 그 대변인 했을 때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냥 이미 국민의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에요.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작정난 거지. 아주. 다 털어보자. 먼지 하나 안 나오나 다 털어보자. 터는 게 원래 수법이니까 무조건 다 터는 게 압수수색해갖고. 아 그런데 거기 법인카드가 어디다 썼겠어요? 아니 천공 왔 기자들이요 기자들. 아니 천공 왔다 갔다 한 거하고 법인카드가 무슨 관련이 있어 도대체? 야. 근데 그 책에 예. 김용년 처장에 대한 인물평이 나와요. 아 그래요? 자기가 몸담은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나 하고 장관 찾아가 막말이나 한. 그러니까 이게 군인의 그 명예와 도덕으로 봤을 때는 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게 문제였구만. 아, 장관 인사권자한테 찾았어. 내가 왜 사성 장군이 안 되냐고. 아니 그 책 내용이 김용현 처장 얘기가 이 얘기가 나와. 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야. 이 얘기가 나와 이 얘기가.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예. 그게 책의 한 챕터인데 네. 윤석열 캠프로 간 전직 장성들이에요. 그게 나오는 내용인데 대변인 시절에 썼던. 네. 그런데 그 책이 아직 발매가 안 됐는데 그 챕터가 있다는 게 시중에 알려져요. 목차는 공개됐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기 그 김용현 처장의 영향권에서 뭐 한자리 받아서 기관장 가고 어디 기업체 사장 간 사람들이 꽤 많거든 전직 장성들이. 현재 말이죠. 현재 이전과는 저한테 다 전화.
저 책 좀 한번 구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1편이에요? 아니, 그때 저 시중에는 아직 안 깔렸을 때니까. 아, 그때? 지금 다 깔렸죠? 아니, 지금이야 다 깔렸죠. 그러니까 책 좀 한 권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아, 왜 그래? 그러면 어디 저 항공우주산업 이렇게 카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직원인데 아, 죄송한데 거기 한 챕터가 있다. 우리 사장이 이름에 거명됐을까 봐 지금. 아, 지가 내려왔구나. 아, 알아봐 그러고. 낙하산으로 지도 내려왔는데 이런 챕터가 있다는 거야. 혹시 내 얘기 없어? 이러니까 연락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도둑이 이제 지발 자기 다 낙하산으로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당신 사장은 없어. 그 기관장 그저저 없어요. 예. 없어. 김영현하고 몇 명만 있어요. 이종섭 장관 얘기는 그 나와요? 이종섭 장관 얘기는 없어요. 아, 그 사람 근데 군에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들으시면은 아주 뭐 경천 동지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까 하시죠, 뭐. 제가 디펜스 21 편집장 할 때 아, 예, 예. 육군 대령이었는데 청와대 근무했어요. 그때 저한테 부당한 로비를 했어요. 정말요? 예.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럼? 2008년입니다. 2008년 얼마 안 됐네. 예. 예. 아주 부당한 로비를 했어요. 이거 곧 공개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신 없이 국방장관 하지 마시고 진실은 진실 앞에 겸손하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정치 보복하지 마시고 네. 정직하게 국방장관해라.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면은 다 까겠다 내가. 그 디펜스 21에서 무슨 기사 내용을 쓰시려고 했는데 미리 알고서 없어진 말아달라 뭐 그런 로비였어요. 실패한 로비인데 그것도 실패한 로비. 실패한 로비인데 그것이 로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상당히 그 부적절한 그 거래가 제안된. 그때 그 양반이 그 어디 있었던 군에서? 청와대 너무 많이 가신 거 아시고 청와대의 그 대외전략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2008년이면 이명박 때네요. 네. 그때 대외전략비서관은 지금 안보실 김태효입니다. 네. 김태효 차장. 아, 뭐 또 연관이 있구만. 그 밑에서 근무했어요. 내가 우선 그거부터 일단 하고 네. 김용현 씨 그 부하 그 감옥 보낸 얘기부터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한 얘기를 다 말씀드릴게요. 김종대 의원님 잘못 건드렸네 저쪽에서. 아니 그럼 이게 다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조차 이 사람들 데리고 있기 부담스러우실 거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 참아왔어요. 네. 그런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정치 보복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드릴 테니까 네. 또 고발하시라고. 그러면 이거 또 다 조사해야 돼. 이거 다 조사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발을 당함으로써 네. 성장하는 네. 또 더 단단해지는 네. 케이스고 네. 그걸 제가 왜 마다합니까? 고발해 준다는데. 네. 아, 여러분들 저기요. 좋은 일로 고발당하는 거는 네. 나쁜 일 아닙니다. 그거. 이게 왜 나쁜 일입니까? 그냥 저기 그럼으로써 많은 진실이 다 공개되고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 판단 기준이 쓰는 건데. 그렇죠. 이건 민주 공화제를 위해서는 투명한 사실. 그럼요. 역사적 사실. 그럼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예. 개봉박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대 의원님 오늘 아침 일찍 오셔서 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부승찬 전 대변인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아, 잘 됐네요. 지금 이제 우리 변상욱 대기자께서 다음 순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빨리 예, 좀 양보해 드려야 아닙니다, 의원님.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